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12월 16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가 아주 미나리 밭, 폭우가 쏟아지고 뻘창이 된 상태에서 펼쳐졌는데, 제주는 또 안개로 두 개가 취소가 되고, 아무튼 정신없이 혼동이 왔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자, 그 와중에 성적이 좀 좋았어야 되는데, 오늘 뭐 아쉬운 거가 몇개 있었지만, 아쉬운 거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요거 봐라, 요거 봐라 하다가 끝났어요. 조철도 오늘 꽤 많이 깨졌는데, 제가 어제 조철도 돈이 좀 필요하다 그랬는데요. 자, 요거 약도 좀 오르고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내일은 깊을 곳 칼을 갈고 한보따리 좀 찾아와 보겠습니다. 자, 긴말 않고 적중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응원을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오전장의 2경주, 3경주가 승부입니다. 2, 3, 5, 8, 10. 제주는 3, 4, 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후반부 두 개씩이에요. 5경주, 8경주, 10경주. 제주는 4경주, 6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가고요.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좀 하루 전에, 자, 요 영상 보시고 난 다음에 하루 전에 입금을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과천 2경주 첫 번째 승부처부터 들어가는데요. 자, 혼합 4군 1200 별정 A형 레이팅 50점까지죠. 남반부는 3세, 북반부는 2세 마필들입니다. 대가리 상금이 4,100만 원. 뭐, 거의 한 2군 상금 비슷하게 가는데요. 자, 혼합 4군의 신예 마필들. 자, 이번 경주에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 11번 모닝다울이죠. 직전 경주 유승환이가 선행 받고 한 바퀴 내다 꽂았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요번 경주 11번 모닝다우를 조금 의심의 눈초리를 좀 쳐다본다. 너무 편하게 갔어요, 직전 경주. 인기 6위였는데 그냥 갖다 손쓸새도 없이 갖다 꽂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외곽 게이트에 밀려 있고 안쪽에 발빠른 마필이 한 두 마리 정도가 있는데, 자, 11번 모닝다울 이번 경주 까딱하면 부러질 수도 있겠다. 자, 요번 경주, 그래서 첫 번째 승부처 좀 빨리 들어가는데요. 모닝다울이 불러지면서 나오는 배당으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 자, 이 11번 모닝다울이 뭐 강력한 인기 1위로 가고 있는데, 자, 조철의 달러박스 직전 경주 외곽으로 꼬이면서 전개가 꼬였던 마필. 자, 직전에는 이 모닝다울이 선행을 받았지만 요번 경주에는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가 선행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요놈을 놓고 아예 배당 쪽으로 한방 때려 발를라 합니다. 자, 모닝다울이 들어오면 조금만 먹고요.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모닝다울이 부러질 수 있는 그림으로 모닝다울을 충분히 깰수 있는, 직전에 요놈이 상당히 꼬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조건이 상당히 좋아졌다. 조교시 모습도 역시 직전 대비 상당히 호전세다. 이거는 놓고 때려도 되는
달러 박스의 쌍복 대가리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승부 10장으로 예측권 10장으로 시원하게 한번 때려 볼 테니까요. 이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타로 갑니다. 이경주 먹고 3경주까지 연타로 때리고 들어가는데요. 자, 3경주는 이경주하고 분할이 됐어요. 이경주하고 분할이 돼서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가 하나 있는 후착 접전인 그런 경주입니다. 5번마 에클레어 퓨리. 뭐 데뷔전에서 기대했던 대로 잘 띄워주고 깔끔하게 대가리가 왔는데 자, 재떨이가 이번 경주도 실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연투가 가능해 보이는 아주 상태도 상당히 좋고요. 마필이 한번 뛰고 걸음이 더 부쩍 늘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5번마 에클레어 뷰티는 대가리다. 5번마 에클레어 뷰티는 대가리고. 자, 후착이 접전인데요. 옥석을 가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는데요.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방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중배당으로 한방. 자, 조철의 트레이드마크 찍어먹기 승부죠. 자, 이 5번마 에클레어 퓨리는 인정을 한다 그랬습니다. 후차권에 여러 두의 마필이 팔리고 있는데 불안한 인기 마필들 또 사정없이 다 꺾어내야죠. 그래서 5번 에클레어 뷰티를 놓고 때리고 마치기로 정리를 하면 될것 같은 그런 경주인데요. 일단 뭐 불안한 인기 마필들 먼저 하나 많이 팔릴 놈 중에 하나 안 보는 마필은 12번마 나이스 치타 같은 거 이거 이동화가 타고 능검씨 모습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대끼리까지 팔릴 것 같은데 외곽에서 이런 거는 정계 풀어가기가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 단지 능검씨 모습이 좋았고 이동화 기수가 탔고 자 오늘 부산 1경주인가요? 다 풀어주는 거 보셨죠? 인기 1위, 2위, 1, 2위가 다 풀어줬습니다. 6로코 때렸는데 6번이 3착을 하면서 늦발하고 아쉬움이 좀 남았던 부산 1경주였는데, 저 요거 과천 3경주도 대가리는 있는데 후차권에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찍어먹기 승부가 한번 들어갈 수가 있겠다. 5번 에클레어 뷰티를 놓고 완장으로 짭짤한 배당 예측권 10장 한번 연타로 기쁨의 빅토리 하이파이브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과천 5경주부터 이제 메인인데요. 자 달러박스 중배당 승부가 들어갑니다.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자, 직전 경주 아쉬웠던 요놈이 쌍승식까지 대가리다. 자, 지금 인기 1위가 3번마 강서부위가 팔리는데요. 3번마 강서부위. 뒤에 경주에 나오는 우마포이라는 마필과 같이 1착, 2착을 차지를 했는데, 푸르칸 기수, 최근 들어서 1승, 1승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데뷔전에서 곧장 대가리를 치고 승군전에서 연투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직전 경주에 한계를 좀 봤다. 직전 경주가 이빨 쥐어짜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 강서부위 뭐 안쪽 게이트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선행도 편하게 나가면 모를까 선행 편하게 못 가면 안에서 또 모래 맞고 갇히는 수도 있죠. 자 3번만 강서부위가 강하게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데 자 요번 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이거는 무조건 상한가 한번 가겠습니다. 상한가 가는데 자 조철의 달라박스 대가리 쌍승식까지 노린다 그랬습니다. 쌍승식까지 여기에 완짱으로 아나짜리 배당으로 한방 시원하게 중배당으로 제가 볼때한 15배에서 20배 정도 노리면서 조철의 페이보릿 배당이죠. 가장 좋아하는 배당. 15배에서 20배 완짱으로 갖다 갈기면서 3번은 와바야 후착 방어권이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값만 때립니다. 과천 5경주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를 대가리를 놓고 자 여러분들께 승리의 하이파이브 상한가 멋지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한가 첫 번째 상한가 예측권 20장 자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제 조금 넘어가서 8경주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인이죠. 8경주 자 요거는 요건 큰 배당은 아니지만 깔끔하게 예측권 20장 요것도 상한가 그냥 딱 걸렸습니다. 우마포이라는 대가리가 있죠. 문세영 기수 3전 3연속 입상입니다. 2착 두 번에 드디어 직전 경주 대가리 치고 이제 승군을 했는데 편성을 잘 만났어요. 약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뭐1700 경주에서 그런지 야, 이 5번마 우마포이 뭐 문세영 기수 실수 없으리라고 보고요. 자, 3.5kg 부담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자, 얼른 대가리 치고 자, 이제 4군으로 달려가야죠. 5번 우마포이. 자, 뭐 일본 마주 마필인 것 같은데 뭐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5번 우마포이는 믿는 대가리다. 5번 우마포이는 믿는 대가리인데 5번 놓고 요것도 이놈 저놈이 또 팔려주고 있는데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또 보이기 때문에 자, 5번 우마포이를 놓고요. 딱 때리고 바치기 요거 두 방으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께서 배팅하기도 상당히 좋으실 겁니다. 불안한 인기 마필들 꺾고요. 3쌍까지 요거는 한번 노려보시면서 자, 오늘 8경주가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8경주가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두 번째 상한가 한번 가겠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때릴 테니까. 자, 요런 거는 3쌍까지 꼭 가져가십시오. 5번 우마포이는 3쌍까지 대가리니까. 다른 거 3쌍 대가리 놓으시면 구멍침만 많아지죠? 자, 8경주. 깔끔하게 찍어먹기 한 방. 조철 스타일로 들어갈 테니까, 자, 8경주 찍어먹기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메인 승부 10경주입니다. 자, 요거까지 오늘 세 번째 상한가 탕탕탕 멋지게 때려갖고, 월요일날 광고를 한번 멋지게 올려드려야 되겠는데. 자, 요번 경주는 인기 대가리 팔리는 2번마 퀸톱. 요놈을 좀 의심을 하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마지막 장안가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자, 또 이동화 기수인데요. 오늘은 이동화 기수가 좀 많이 빠져줘야 조철이 한구라를 많이 할것 같은데. 직전 경주에 찬란한 날이 나중에는 따고 들어왔는데, 11번 퀸토. 아, 이
진짜 직전 경기에 꾸역꾸역대고 지켜냈습니다. 최적 전개로 끈끈하게 박태종 기수가 진짜 열심히 그야말로 열심히 밀어냈는데 자 퀸톱 이동하 기수하고 2승을 거뒀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정호익 마방에서 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이동한테 기회를 준것 같은데요. 역시 매니피 새끼답게 자기 기본 밥벌이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2번 퀸톱 요놈보다 더 노릴 좋을 마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놈을 노리는 경주입니다. 자 오늘 10경주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인 승부 자 벤츠 한 대 가자 벤츠 한 대 가자 자 제가 요거 뭐 벤츠 한 대 예측권 20장 예측권 10장 이런 걸 써 드리는 이유 왜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만큼 조철도 힘을 줘서 때린다는 의미지 여러분들 보고 꼭 벤츠 한 대 때려야 되는 거 10장 20장 때려야 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조철이 그만큼 힘을 주고 때리는 경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 경주 2번 막 퀸톱 안쪽에서 분명히 모래 맞고 갇히고 고로시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2번 막 퀸톱이 아닌 자 요번 경주 마방 승부 의지가 이빠이 걸린 마방의 승부 의지가 확연히 드러나는 조교시 모습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9번만 살살 했던 그런 마필인데 자 요번 경주 대비해서 강구보부터 시작해서 습보까지 빵빵 놔주면서 아주 과천 새벽 조교장에 훨훨 날라다니던 눈앞에 선한 그런 마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에 무조건 요건 승부다. 조철이 확신을 하고 요거는 메인으로 한번 가야 되겠다. 잡은 그런 경주입니다. 자 마지막 메인 승부 10경주 오늘 세 번째 상한가로 달려보자고요. 이거 뭐 여러분들께 말만 하고 오늘 금요일날 지켜드리질 못해서 오늘 토요경만은 무조건 여러분들과 함께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한번 책상도 한 번씩 두들기면서 전국에서 조철의 팬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예상으로 토요경마 함께 하겠습니다. 10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정리를 다 했고요. 제주 승부처는 중반부부터 들어갑니다. 3경주,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중반부 승부처 들어갑니다. 자 문자 신청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자, 요 영상 끝나면 조금 일찍 신청해 주시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제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제주마 4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 자, 오늘 첫 번째 제주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1번만 신왕을 놓고 자 요것도 3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죠. 찍어먹기 승부 1번마 신황우입니다. 뭐 두 번 모두 조철이 대가리로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 기대대로 두 번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이제 초고속으로 4군으로 올라왔습니다. 덕분에 부담 중량을 많이 덜어냈어요. 자 1번 게이트에서 선행으로 한 바퀴 완승이다 요거 독땡으로 한 바퀴 쏘는 겁니다. 외곽에 10번마 명가으뜸 정도 있지만 이건 뭐 1번마 신앙우가 무조건 선행으로 경주거리가 1110으로 늘었는데 되겠느냐 선행만은 전개를 얼마나 편하게 가는가가 문제죠. 1번마 신황우 요놈은 대가리가 왔다
그래서 신황후를 대가리로 놓고,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찍어먹기 승부. 찍어먹기. 자, 1번, 이거 뭐, 이경주가 나와 있네요. 삼경주죠, 삼경주. 예. 딴 데다가 썼네. 자, 삼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뭐, 큰 배당 아니지만 예측권 10장 때리고 받치기로 잘 분배하시면 함부로 할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1번 마 신황후.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요. 이 10번 마 명가으뜸이 일단 최저 배당으로 가는데 59kg의 부담이 조금 버겁게 보입니다. 직전 경주에도 뭐 꽃자리 잡고 3반매 꽃자리 잡고 최적 전개였다. 그런데 짧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이번 경주는 거기다가 외곽 게이트로 코스도 밀려 있고 부담 중량도 높고 박성광이라서 어쩔 수 없이도 대끼리가 가는 것 같은데 충분히 요놈 부러질 수가 있겠다. 1번 신앙우를 놓고 10번 명가으뜸이 아닌 아나짜리에다가 한방 때리고 10번만 명가으뜸은 바치는 막건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삼경주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이제 제주 사경주입니다. 4등급 1110m 핸디캡. 아, 아니군요. 사경주는 4등급 1110m 핸디캡 분할이 됐는데요. 자, 이번 경주도 은근히 혼전이죠. 이번 경주도 은근히 혼전인데. 인기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 있기는 있어도 현장에서 배당이 붕 떠갖고 있을 그럴 경주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인데,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이게. 과천 사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아까는 찍어먹기 승부였고, 자, 요거 달러 박스로 예측권 20장 요거 상한가 한번 가겠습니다. 5번마 동백미, 10번마 웅진퍼스트, 일단 5번, 10번 두 마리가 최저 배당으로 가는데요. 5번과 10번 중에는 5번이 좀더 낫죠. 자, 10번 웅진퍼스트는 직전 경주 후미권에서 추입으로 올라오는 걸음. 자, 인기 4위 팔리고 딱 4착을 했는데 제가 볼 때도 박재희 기수가 최대한으로 열심히 탔습니다. 착차는 별로 안 났는데 다시 한번 외곽 게이트에서 어차피 바닥 추입으로 올라와야 되는 놈인데 추입 타임 잡기가 껄끄럽다. 팔리기만 하고 요것도 부러질 확률이 많은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뭐 5번마 동백 미인도 역시 인기 1, 2 팔리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이 마필 역시도 59kg. 부담 중량이 좀 높고, 직전 경주 곽석이가 조금 외곽으로 밀려 돌린 거는 있어도, 자, 그래도 최선 전개였다. 그래도 10번보다는 5번이 낫습니다. 자, 5번, 노려야 되는 마필인데, 5번보다 5번을 이기겠다고 나오는 달러 박스. 자, 요놈을 쌍복 대가리 놓고, 조지는 오늘 첫 번째 제주 사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요거 조철한테 딱 걸린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인 벤츠한 대 가자. 꼭 메모들 해놓으시고요. 제주 사경주 조철이 여러분들한테 한구라 때려드릴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자, 사경주 달러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가 제주 6경주입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그 온라인 경마 다들 어떻게 신청들 하셨나요? 조철도 9시 반부터 이게 그거 누르느라고 정신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조철도 삼쌍승 공략을 조금 하려 그럽니다. 원래 삼쌍 공략을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조철이 삼쌍승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문자 예상에도 삼쌍승 마번도 가끔, 여러분들께, 조철이 배팅하는 삼쌍승은 여러분들께도 문자로 음성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 삼쌍승 대가리가 있으면 구멍수가 많이 줄잖아요. 그렇죠? 필요없는 구멍수 아낄 수 있도록 조철이 삼쌍승도 이제부터 잔대가리를 좀 굴려가지고 머리를 팍팍 굴려가지고, 아무리 나이 먹어도 하이바 돌아가는 거는 젊은 애들 못지 않잖아요. 그죠? 하이바 좀 돌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삼쌍승의 고배당 적중도 가끔씩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제주마 2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100점입니다. 자, 요거 은근히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찍어 먹긴데 결론은 10번마 단디고예요. 10번마 단디고. 이게 왜 이게 됐습니까? 제주 6경주. 그죠? 자, 제주 6경주. 10번마 단디고인데요.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어서 이거 좀 불안하네 어쩌네 그래갖고 좀 덜 팔렸으면 좋겠어요. 단디고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요때 한번 물을 먹였는데 나머지는 전부 조철이 놓고 때리면서 믿음을 줬던 그런 마필이죠. 안득수, 전현준이, 요번에는 문현진입니다. 이준호 조교사가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같이 밥도 한번 먹고 그랬는데 사람이 좋아요. 저보다 조금 연배는 조금 아래인데 안진위원하고 상당히 친하게 지내더라고. 와이프들도 같이 밥도 먹고, 우리 와이프하고 새 가족이 동부인 해갖고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해봤는데 사람 뭐 시원시원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10번마 단디고 문현진이한테 한번 기회를 더 준 것 같은데요. 자, 이번 경주 10번마 단디고는 왔다. 자, 이번 6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자, 요거 마지막 피날레 상한가 한 방 또 때리는 경주인데요. 10번 단디고를 놓고요. 자, 이번 경주 후차권에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한 6마리, 7마리가 팔립니다. 요런 거 조철한테 딱 걸리는 거죠. 10번마 단디고를 놓고요.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정리를 하고 아나짜리 한 방, 배당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6배에서 10배 사이는 분명히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다른 마필들이 다 바람을 잡아서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정리를 하고 10번 단디거를 놓고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 방. 자, 오늘 예측권 20장짜리 뭐 고배당을 노리는 그런 승부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 방 한 방 신중하게 조철이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을 드릴 테니까 자금 관리들 잘 하셔가지고 오늘 시원시원하게 이겨서 내일 1호 경마까지 멋지게 한번 마무리 하시자고요. 자, 6경주 최대 승부처 제주 6경주였습니다.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과천 제주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에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삼쌍승도 이제 온라인 경마 온라인 가입들을 더 많이들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쌍승도 가끔씩
꼭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과천 2358텐, 제주는 346, 그 중에 메인이 과천이 58텐, 제주는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토요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요.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 방송 끝나면 바로 입금 부탁드리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엄지척 좋아요도 꼭 하나씩 눌러주십시오.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조철이 좋아요가 많으면 신이 나죠. 예상하는데. 자, 좋아요도 하나씩 눌러주시고 자, 저는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